63번은 우리 요약집 188쪽하고 189쪽 있죠.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1번 이 사전결정 신청은 건축허가 대상만 인정됩니다. 신고 대상 아니고요. 허가 대상 체크하고 허가 대상 보통 층수가 몇 층 이상 할 때 허가 받을까요? 3층 이상 하나 써놓으세요. 3층 이상 건축물은 일단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를 신청하기 전에 그때 체크 전에 누구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 중에 아까 허가권 7명 있었죠? 그네들한테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가운데는 쭉 읽어보시고 2번 사전결정 신청을 하게 될 때 신청자는 그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건이 심의 대상이다 교통영향평가 검토 대상이면 그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체크 3번 이 건축허가권자 사전결정 신청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그건 보니까 대지면적이 땅을 밀려고 하는 그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면 사전결정을 해주기 전에 미리 환경을 책임놓은 장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됩니다. 환경책임자가 누굴까요? 국토교통부 장입니까? 환경부 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틀렸어요. 환경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지워버리고 환경부로 수정하면 되겠죠. 그 위에 건축 면적을 때 건축도 지워요. 무슨 면적? 대지 면적 꼭 알았어요. 대지 면적으로 수정, 건축 면적 아니죠.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 꼭 수정하시고. 그리고 하야한다, 협의한다. 그 다음에 4번. 이 허가권자께서 그런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사전 결정에서 통지를 해주게 되면 네 가지 법에 한 것을 받은 걸로 본다. 약자로 국산 농화. 국산 농화. 맞죠? 그 다음에 5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몇 년에 정시로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2년. 2년 이내 건축허를 신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 결정은 효력 상실된다. 이렇게. 2년 건축허 신청. 64번. 195쪽이 있는데요.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및 그 예측금 틀린 그리게 되어 있죠. 자, 이 건축허가 아까 받았다. 그러면 원칙 몇 년에 공사에 착수했냐? 2년. 공장 3년. 정당화 사유했으면 1년 연장받을 수 있죠.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허 취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취소 면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착공신고하고. 그런데 공사자금 어드름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그 건축주 현장에 대한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1번 하야한다 맞고 2번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4번을 먼저 볼까? 4번 이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야 너 공사 들어와서 중단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안전관리 예측금을 좀 예치해라 라고 하게 할 수 있는데 예측금의 한도는 건축공사비에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몇 퍼센트? 안전관리 예측금에 따라 줄까 봐요. 안전관리 예측금을 예측할 수 있다 할 때 안전에 따라 붙여 안전. 몇 퍼센트? 그렇죠. 오 좋았어.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다. 얘기 봐봐요. 이게 뭐라고?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써졌어. 안전모에. 알겠죠? 그래서 1%. 20이 틀렸죠? 1% 암기하시고, 그래서 답은 4번. 이 예측하고 착공신고요, 수리하게 되는데요. 다만 3번. 이 건축공사를 하려는 자가 공적주인 한국토지사 지방공사라든가, 그리고 분양보증 신탁계를 채하는 건축물 건축주에게는 예측의 금후 예측해 하는 거 아닙니다. 예측금을 예측해 하는 거 아니니까 지혜를 해줘요. 순수 우리 민간일 때만 예측해 합니다. 2번 만약 이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그 건축공사 중단자가
그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자면 1차로 개선할 걸 명할 수 있고 명동함 개선을 이행하자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취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예치한 예치금을 그 행정 대집행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에 2번에 있다. 그리고 5번 이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중단기간이 2년을 넘는 경과 했다면 건축 측에 서면을 고지하고 야 우리가 이제 예치금 갔다가 그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취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지날까 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그 조치를 취해도 할 말 없다. 2년 알아두시고 65번 건축법령에 규정된 건축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효기간 지효기간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중요한 수치인데요. 우리가 건축을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에도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을 제하면 허가 안 내줍니다. 이때 건축을 제한이라든가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도 그네들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건축가가 제한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때는 원칙 몇 년 동안 일단 제한할 수 있냐? 2년. 그리고 외주로 그 제한 기간을 일에 하나여 1년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1번 엄청 중요합니다. 193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2번 우리가 건축가가 받아갈 때 한 동, 두 동 세운다고 해서 받아왔다 합시다. 원칙은 이거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 동 조그마한 거, 한 동 큰 거, 한 동 다 완성되면 이것만 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 몇 년이라냐? 2년. 원칙은 맞은데 뒤에가 틀렸어. 외조로 1회 하나에 1년에 보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틀렸어요. 예회를 지워버리고 외회는 이래요. 바위 공사를 안방 공사라고 그래. 바위 암장. 바위를 뚫는 공사, 안방 공사 또는 대형 건축물 공사인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 기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 A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번하고 헷갈려서인데 건축허가 제한,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은 원칙 2년으로 하되 1회 하나여 1년에 보면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 2년으로 하되 다만 안방공사 또는 대형 건축물 공사인 경우는 그 임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내용은 204페이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원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고 어떤 누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예정일 미리 며칠 전에 철거 신고를 꼭 해야 되냐? 3일 전에. 몇 시는 몇 시로 30일에 하고요. 건축공사 들어갈 때 착공 신고 되는데 착공 신고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되면 된다 이렇게 알아서 196페이지 있습니다. 이때 3번 4번 있잖아요. 신고 있잖아요. 이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신고는 그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는 저기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에 있으면 특별자치시장 그 건축물이 제주도에 있으면 특별자치도의사 팔도대 시에 있으면 시장 군에 있으면 군수,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 있다.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네.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신고, 멸신고 될 때는 어디다 낼까요? 여러분 이제 답을 하나 주세요. 네, 어, 좋았어요. 자치구청장. 이게 중요하거든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낸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도 틀려요. 이자들한테 갖다 낸다 중요합니다. 자 196페이지 이하에 있어요. 그 다음에 66번 보겠는데요. 이것은 191쪽에 있는 사항으로서 자, 이
8도 돼 있는 시의 군의 시장수가 허가권자인데 이 시장수가 건축허가를 하려 할 때 상급자인 도의사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게 있다. 도의사는 사전승인권자다. 그 내용이 1번, 2번. 이거 이건 사전승인 대상이죠.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10만 제곱 이상의 증축 이 건에 허가하신이 들면 시장하우스는 도의사한테 승인해서 승인 떨어져야 건축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인데 이런 대형이라도 그 건축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그러면 사전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제외된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관련해서 이 3번은 이렇게 뭐 시에 있는 뭐 군에 있는 땅에 딱 도의사님이 딱 지정한 거였어요. 이렇게 이때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지정한 거였다면 이 안에서는 이 시장과 군수 어떤 건에 허가시키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냐 유숙이 유락설 수파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숙은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게 3번입니다. 주관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했다면 유수기는 규모와 함께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한 묶음. 이 4번과 5번은 이 시 도의사님이 군적이라든가 시의 외곽지대에다가 물조건 산정됐다. 이건 자연환경 보호할 거야 수질을 보호할 거야 라고 이렇게 지정 공고했다면 이 안에서는 위락설하고 숙박설 공동태하고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실에 한해서 사전세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정도 이상만 사전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2층 이하이고 연면적 바로 연면적 합계 1천 정도 미만의 공동태, 일반 음식, 일반 음식, 일학 숙박은 사전승인 대상이니까 승인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다. 4번 끝에 있다가요. 공동태 옆에 있다.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을 추가해 보세요. 4번. 공동주택 옆에 있다 추가.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을 써버려요. 4번 끝에 있다가. 그래서 외울 때 유숙 011. 유숙 011. 4번 끝에 있다가 5번의 끝에 보면 일반 음식점과 일반 음식을 보이죠? 그걸 갖다 써버리면 좋겠어. 4번 끝에 있다가. 일반 업종과 일반 업무를 갖다 쓰고 외워버려. 유숙 011. 유숙 011 암기할 때. 유숙이란 여자꺼 휴대폰을 들여다봤더니 011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죠? 011. 여러분께서 아마 대부분 010으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숙은 아직도 011을 써요. 저도 011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010은 절대 안 쓰고 있어요. 왜? 나는 고집쟁이거든. 계속 바꿔라고 하는데 안 바꾸고 있어요. 010은 집에다 놔놓고 다녀요. 집에다 옛날에 사놨는데 010 안 쓰고 있어요. 자 아무튼 유승이도 그런 것 같아. 고집이 좀 있어. 011을 고집하고 있네요. 011 알겠죠? 011 공동주택 일반업점 일반물설 유승이 꼭 암기하세요. 5번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7번이요. 이것은 190페이지 있습니다. 오, 이것은 신고에다 포인트 잡아야 돼. 신고. 뭐가 키포인트라고요? 신고. 우리가 건축한다, 대수한다 할 때는 허가받은 경우가 있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신고 대상이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때 신고 대상은 190페이지 딱 박스에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 게 되어있죠. 1번, 연면적과 100조부터 이하다.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이건 신고하면 됩니다.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2번. 공장을 공업지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데다 공장을 신축할 때게요. 그 공장 이름이 2호 공장, 5위 공장이면 바로 신고합니다. 뭔 공장? 5위 공장. 5위 공장. 2가 2층. 그리고 연면적 합계. 5,000 제곱미터 이하. 그래,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0 제곱미터 이하인 연면적 합계 500 제곱미터 5,000이 아니라 미안해.
500종부터 이하인 공장을 신축을 나온다 할 때는 신감인입니다. 2호 공장, 5호 공장. 그래서 3층은 허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3층을 2층으로 하면 신고 대상이 되죠. 알겠나요? 자,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도 꼭 알아주세요. 기존 건축을 이렇게 썼는데 높이 3m 이내 범위에서 늘리는 증축은 증축이고 3m 초과해서 늘리면 증축이고 그 다음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거기서 더 이어서 조례가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신고 이렇게. 그리고 5번 대수는 할 때게 동시권입니다. 연면적 200점도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수는 할 때는 신고 5층짜리 건물을 바로 증설과 뭐 해체를 통해서 대수를 나온다 그때는 허가받아야 되겠죠. 동시효권입니다 이거. 그래서 답은 2번. 그러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 대상에서 신고서 내가지고 신고증을 받아왔다 합시다. 그러면 신고한 날부터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신고 여력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몇 년? 안 들려서. 오, 좋아, 좋아. 1년. 몇 년? 1년. 수치 중요합니다. 1년 이내 공사에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는 자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 신청에 따라 착수기간 연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착수기간 연장은 몇 년에 보면서 봐주냐? 1년.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8번 들어가죠. 이것은 193쪽하고 194쪽과 연결되고 있어요. 아까 중요한 것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건축 허가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때 이것은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해버리자는 겁니다.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해서 야, 당분간 너 여기서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시키면 허가 내지 마라고 하는 것이 건축가 제한. 또 이미 허가 받았던 거 착공신고 들으면 착공신고 받아주지 마. 그래서 착공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건축 허가 제한, 허가받은 건축물로 착공을 하죠. 이때 이렇게 제한할 때에 제한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크게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허가권자가 7명 있었잖아요. 7명 거 다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에 허가권자 거 권할 상급자니까 야 너 당분간 행사하지 마 이렇게 허가권자 거 다 제한할 수 그 건축가 제한할 수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어. 이때 허가권자 거 제한할 때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직권을 제한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의 장관 17명이 장관 계시거든 장관이 제한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서 들으면 그걸 받아서 허가권자 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관만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장관만 주무장관 국방상 국방부 장관 국민경제상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보조사 환경부 장관 등등 교육환경성 뭐 교육부 장관 이런 자들이 주무장관 되겠죠. 그때 이 자가 이제 제안할 때에 제안하게 된 지역 그리고 그 사유, 용도 그리고 그 범위 그 어디까지다 그리고 기간 제안하기 이걸 상세히 정해서 제안해요. 제안 내용을 허가권자에 통보해줘. 통보받으면 이 자가 야 이렇게 제안됐어 우리 주민들 허가받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공고를 해줘요. 허가권자가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도 제안하는데 자기보다 하급장 여기 봐봐요. 서울특별시 자기보다 하급장 허가권 구청장밖에 더 있겠어? 광시장에도 자기보다 하급장 허가권 구청장하고 군수가 있어요. 도의사 자기 하급장이 시장과 군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것만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지역객상 또 도시객상 필요할 때만 제안할 수 있는데 이때 봐봐요. 제안을 했다면 이 친구들 즉시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국장이 그 제안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야, 왜 제안했어? 풀어줘! 라고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권고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제한기간이 약간 있어.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를 원천 한다? 2년. 몇 해 안에요? 제한기한테 연장할 수 있다? 1회 안에요? 몇 년? 1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5번. 5년이 아니라 2년. 2회가 아니라 1회. 3년이 아니라 1년. 이렇게 수치를 수정해서 5번 중요표.
자, 잘 봐두시고 됐나요? 자, 69번. 이것은 182쪽부터 186쪽까지 있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만은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가 29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연결 옳은 거 이렇게. 자, 공동택은 종류가 4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다가구는 단독 주택의 일종이요. 공동택 아닙니다. 거기다 다세대로 바꿔야 되죠. 다세대. 다중하고 다중택이니 뭐 다자가 나온 거예요. 다가구 주택이니 이런 것들은 공동택이 아니고 무슨 주택 일종이냐? 단독택의 일종이다. 단독택.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위락설. 아까 유락설 했으니까 이제 말 안 하겠어. 거기 보면 안마원은 유락설일 거 아닐까? 아니죠. 그것도 써봐. 안마원에다 줄 것이고 제1종 근린 생활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안마시설소, 안마시설소, 노림시설 두 개를 묶어봐요. 안마시설소하고 노림시설 이건 뭘까? 오, 그래, 그래. 두 개 묶어서, 안마시설소, 노림시설 묶어서 제2종 근린생활설. 근린생활설 약속 건설을 합시다, 우리끼리.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흥주점, 카지노업소, 무다곤, 이게 바로 유락설입니다. 그게 유락설. 그 다음에, 3번 볼까? 의료시설은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이 의료시설이에요.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 그래, 그래서 2번 보면 치과원, 한의원, 이것은 의원이잖아요. 의원이니까 이것은 일종 근린생활설인 거예요. 뭐라고? 일종 근린생활설이. 치과의원, 한의원은 일종 근린생활설이다. 그리고 옆에 치과병원, 한반병원, 이게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이니까 이게 의료시설입니다. 병원하고 의원은 달라요. 의원은 입원시설이 없고요. 병원은 입원시설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이 좀 잘못됐어. 그래서 주관경 개선, 주관경이나 거기서부터 쭉 그 밑에 숙박실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까지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그 왜 그것다 넣어놨는가 모르겠어. 원본에 없었는데 이거 잘못 들어갔어. 편집하면서. 실수. 그래서 그걸 지워버리고 이것만 남겨. 제1종 근린생활설 해가지고 제1종 근린생활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닷면적기가 30분 미만이다. 이것만.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래. 이게 답이에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바닥 면적기가 30점부터 미만이면 1종 근세, 이상이면 2종입니다. 이거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동물은 식물을 동시에 묶어쳐봐요. 동물은 식물을, 동물은 식물을 동시에 묶어쳐가지고, 그것은 뭘까? 예? 그렇죠. 그다 동물은 식물을 동시에 붙일 거고, 무나미 집배설. 무나미 집회설. 그 다음에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 뭘까? 제2종 근린생활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은 박제하는 시설일 거예요. 동물 그 애완견 죽었다고 해야 돼요? 돌아가셨다고 해야 돼요? 아무튼 사랑하면 돌아가셨다 할 것이 자기들이. 나는 죽었다고 할 것이. 애완견 죽었다 그러면은 갖다 화장 처리할 수도 있고 갖다 무덤에다 묻어줄 수 있고 아니면 박제할 수도 있어. 박제. 뭐? 박제. 박제 뭔지 알죠? 다 물을 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조장시설. 그 건자가 마를건자 한자 분이 알겠죠? 건조장 할 때 건이 뭐다고? 마를건. 말린다 그 말이에요. 박제시설. 박제시설. 그래 이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이런 것들은 거기까지.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그 다음에 동물 전용 납골시설 이걸 뭐라고 하냐? 묘지 관련시설하고 묘지 관련시설.
묘지 갈림살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동물 전용 장례시장. 요즘에 이게 뜨고 있죠. 동물 장례시장은 장례시설로 되어 있어요. 장례시설. 뭐라고? 장례시설. 그래, 동물 전용 장례시장은 이제 동물 죽었을 때, 애완견 죽었을 때 친척들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보내고 애를 지내고 잘 가라, 잘 가라 이렇게 절 두 번 하고 그리고 빠빠 거기서 눈물 좀 흘리고 헤어지자 헤어지자 하고 오는 것이 동물 전용 장례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 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런 아무튼 옛날 저도 그랬거든요. 울고 불고 막 그랬어요. 잘 가라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69-1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그 연결이 바르지 못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82쪽부터 186쪽에 있어요. 유스호텔, 이것은 수련세다. 휴양 콘도미니엄 호스텔은 휴 숙박사 이렇게. 야외 음악당 극장 야외 꼭 붙여야 돼. 그건 관과 휴게시다 잘 나와. 그 다음에 철도 공항 항만설과 마지막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이건 운수시다. 그거하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수인데 물류터미널 했잖아요. 물류터미널 밑에 봐봐. 물류터미널 뭐냐면 창고시설이 창고시설. 거기다 써.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란 지점에 따라 줄 것이고, 단란 지점은 150점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만 제2종 근생입니다. 제2종 근생, 제2종 근린생활서. 미만은 그렇고, 이상이면 뭘까? 이상이면 유락설, 유락설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유락설이다 그래 틀렸고, 2종 근생이다 그래 틀려 구분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종생활서 있죠? 다종생활설 뭐냐 그러면 그것도 두가 나눠져요. 다종생활설도 두가 이렇고 그래요. 이것을 자 500종부터 그걸로 상대하는 바닥면 잡기가 500종부터 미만이면 제2종 근생 이상이면 숙박설이 제2종 근린생활설 그리고 미만이면 그렇고 이상이면 숙박설이다. 이상이면 숙박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피텔, 이게 잘 나오는데, 오피텔은 업무시설이다. 업무시설.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유스호텔은 뭐 했나요? 아까 유스호텔. 수련시설. 호스텔은 숙박설. 그 다음에 오피텔은 업무시설이 세 가지를 꼭 비교해 두세요. 그 다음에 70번. 이 70번은 178쪽에 있는 건데요. 건축법령상 가구한 세대간 소음 방종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 층간 바닥을 설치한 건축물 오공다. 오피텔, 공동택, 다가구택, 다중생활설이. 다가구, 다중생활설. 그래서 바로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쳐가지고 여와버렸어요. 50다. 5번이 답이에요. 5번은 아니에요. 다중주택은 소음 방종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될 건축물이 아닙니다. 다중생활설이다. 다중생활설. 그 다음에 이 71번. 이것은 181쪽부터 182쪽에 있는 건데 건축법령상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이다? 틀린 거.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개의 시설과 그에 따른 29가지 용도군표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그거 모르면 하나만 하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그 표를 내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보세요. 얻으러. 알겠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 좋아요. 포기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다른 걸 맞추려고 애를 쓰세요. 알겠죠? 그거. 근데 그 표만 외우면 맞출 수는 있어요.
그 좀만 신경 쓰면 그것도 외우려고 하면 두 주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자산, 전문, 연교, 건축 이렇게 아홉 개 시성 자산, 전문, 연교, 근주거. 이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시성은 자자, 산, 운창, 공이, 참여장. 그 다음에 천, 방발, 문문, 종이관, 종이관. 그 다음에 영, 파눈숙, 파눈숙. 제2종 근생종 다중생활설. 교교 은호수야. 은호수야. 근근일리. 다중생활설은 죄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주주 업무 교군. 업무 교군. 그동.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를 암기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영도병시 허가받아야 되고, 신거에 올라갈 때. 올라가려면 허가받아야 되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내려가면 되죠? 같은 시설군 내에서 할 때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신고해야 하네요. 안 하죠? 건축물 대장사 기재사항을 신청하면 되죠. 이때 이 용도 변경권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사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할 때 건축물 소지관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 자한테 하게 돼 있다.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이 기예요. 이 자들이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네들한테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물을 처리받아 갖고 오는 거죠.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시한테 갈 일 없고 광역시에서 광역시한테 갈 일 없다. 구청장한테 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 내용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71번 용도변경 틀린 건데 1. 창고를 발전시설. 여기 창고 있죠. 창고를 발전시설로 용도변경 내려가네요. 그럼 뭐예요? 신고. 구청장한테 가요? 서울특별시한테 가요? 구청장 1번 맞고 2번 숙월 위로. 여기 숙박설 있죠. 숙박설을 위락설로 용도변경한다.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뭘까? 허가 받아야 되죠? 그때 구청장한테 가면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판을 엄으로. 여기 판 있잖아요. 판매설을 엄무설로 용도변경 내려가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내려가요? 허가 받고 내려가요? 신고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구청장한테 신고로 가요? 특별시한테 가요? 구청장.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요? 틀렸죠? 구청장으로 수정, 허가를 신고한다로 수정. 4번, 3번. 문제 풀다가 시험장에서 이게 답이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지. 계속 내려가면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확신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중단해야 되죠. 중단할 때를 모르면 그건 정말 어리석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 자, 그래서 중단합시다.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4번 한번 중단. 여러분이 알아서 읽어보세요. 그 정도 실력이 되죠. 자, 72번. 이것은 187쪽에 있습니다. 건축법령상 지하층이다. 틀린 거. 이 지하층은 먼저 1번 중요합니다. 기준이고 뜻인데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말 중에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 즉 여기가 지하층으로 가정해봐요. 여기가 지하층인데 일부는 땅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지하층에 쓴다고 일부는 낮에 이렇게 높낮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그때 높낮이 서로 다면 두 간대 제 두 간대 탔다 가면 여기 재보고 이렇게 재보는 거 알겠죠? 반자로 됐다든 그랬을 때 반자로 됐을 때 무엇으로 됐을 때 반자로 완전히 땅속에 묻혀버렸다 땅속에 그러면 뭐 지하층을 뭐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반자로 됐을 때 서로 높낮이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이 땅속이다. 그래 이게 지표면 이게 지표면 땅바닥.
이 최하층이 땅바닥 속에 완전히 묻혀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지하층이에요? 지상층이에요? 지하층이죠? 이때 지하층은 건축물을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해요? 산입하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은 3층짜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 건축물을 층수 계산할 때 지하층은 층수산지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각층 바닥면적이 다 100이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연면적은 이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말하니까 연면적에는 지하층 바닥면적 포함된다, 제외된다. 오, 좋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령, 용적률 산정 이렇게 하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다. 연면적 거의 100% 이렇게 산정하잖아요? 이 용적률 산정령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 다음에 이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자로, 지하층은 건축물을 만약 건축하는 신축주가 있다 그러면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지하층 설치물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설치는 자유로서에 맡긴다. 자유로서에 맡긴다. 이렇게 하시고 이 건축물을 용도가 아파트든 다중택이든 다가구든 창고든 뭐가 됐든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지하층은 해결적으로 적용되지 어떤 것은 완화해주고 뭐 강화된 거 아니다. 그러면 그 해결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뭔지겠느냐? 1번이다 이 말입니다. 1번까지 생겼으면 지하층이지 뭐라고도 완화되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건 지하층이냐? 바로 건축으로 바닥의 지표면 아래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먼 높이의 층 높이의 얼마에 세면 지하층이다? 2분의 1.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나요? 가중이 아니라 평균, 반자가 아니라 층, 그리고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시고 13번. 이것은 224페이지 있는데 건축물의 층수산정과 방아지구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은 층수와 관련된 겁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를 재고 높이 몇 미터 하나 층으로 계산하냐? 4미터 맞고 2번 건축물의 각 부분에 따라 층수와 서로다면 그 건축물이 그 다음에 중요하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원나 맞죠? 3번 이 방아주는 화재 용어 예방을 위해서 지정한 장소로서 방아주가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A벽 및 주요 구조물은 무슨 구조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내화 구조 중요하고 방화 구조 하면 틀려요. 내화 구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을 보면은 방화주가 안에 들어가서 공작물을 축제합니다.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강호판을 축제한다든가 지붕에 3m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한다. 그럴 때 이 공작물의 주요부는 무슨 재료로 만들어야 되냐? 불연재료로 해야 할까? 방화주로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불연재료라는 것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하는 재료. 그래 간판 만들고 강고판 만들 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하는 재료로 만들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방화구조 아니라 뭐라고? 불연재료.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승용승강기를 꼭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31m를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비상용승강기를 두 대 이상 설치를 하게 된다면 서로 인접해서 설치해야 됩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잘 아십니까? 자, 맞고요. 그게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인접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하는데 틀립니다. 소화에 지장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여기까지 74번. 이것은 205페이지부터 206조까지 있는데요. 건축법령상 건축선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건축선은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 안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 담장을 건축 축조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서 도로 폭이 4m 이상이다. 그러면 소요넓이 이상의 도로인데 이런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왔으면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선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이 소형을 빈 4m 몸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잡아있으면 양쪽 대지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 대지 안쪽으로 각각 얼마만큼 물란 선이 건축되냐? 그렇죠. 소요 넓이가 4m인데 그것을 2분의 그러면 2m가 되겠죠. 도로 중심선을 기준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넓이의 2분의 1만큼 물란 선이 건축된다. 맞고. 3번. 도로면이 중요해요. 도로면을 기준해서 높이 4.5m 이하에 출입구 창문을 설치해서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4번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이 건축물과 담장 그것이 지표 위다 그 말. 지표 땅 위에. 땅 위에 있는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수준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다만 지표 아래 건축물 담장물은 그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엄청 중요해 그게. 그다음에 5번. 이 다섯 명은 지네들 지역에 다섯 명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시장, 구청장 이 다섯 명만 지네들 지역에 도시가 있다 체크. 비록 소요넓이 이상 도로가 있을지라도 되지 않다 호텔에서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지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건축인은 심겨져서 몇 미터까지만 호텔에서 묶을 수 있을까요? 4미터 그렇죠? 맞습니다. 도시가 있다 줄 것이고 도시가 네 자니까 4미터다 이렇게 하세요. 도시가 있다 네모 치세요. 도시 몇 자다고요? 네 자니까 몇 미터다고요? 4미터. 그래서 5미터 틀렸죠? 이때 이렇게 대전에 5번같이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고시 했다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부는 그 대지 전체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합니까? 제합니까? 포함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되죠? 자 다시 한번 거품이 써졌어요. 알겠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틀렸다고 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험장에서 맞추면 돼요. 알겠죠? 저는 정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틀린 것을 옳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세요. 저도 미안해 죽겠어. 저도 공부할 때 그랬고 내가 대답을 틀리면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답변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죽겠어. 자, 75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대답한다는 것은 공부가 됐다는 것이죠. 헷갈려서 그렇지. 자,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착공신고를 할 때 그 확인서를 허가권 제출할 건축물이 있다. 이걸 우리는 약자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래, 내진설계대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안전에 이상이 발생 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이거 내진 설계 대상 거죠. 그래, 그건 안 보고도 202쪽부터 203쪽에 있는데요. 이게 안 보고도 다 그려져. 층수는 2층 이상, 연면적 200, 2층 200, 2층 200, 2200 이렇게. 다시 한번 층수 몇 층 이상? 2층 이상. 연면적 얼마? 2000.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500. 3층 이상 500.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정도. 요걸 해서 하면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할 때 2층이고 연면적 4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지 설계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알겠죠? 목구조는 어쩐다고? 3층 이상 500. 목구조는 3층 이상 500. 목구조가 아니면 2층 200. 이렇게 달달 해봤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축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구체식기, 구체식기가 해야 돼. 뭐라고? 구체식기, 구체식기. 그래서 높이는 10m 틀렸어. 13m. 그리고 1000만원 펼 때 쳐야겠다. 그리고 9m 해야 돼. 구체. 기둥과 기둥과 그린 10m. 이걸 10기라고 그랬어. 10기. 구체식기, 구체식기, 구체식기. 기둥과 기둥과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일 때? 10m. 5m 틀렸어요. 6m를 9m로, 10m를 13m로. 이 3번을 외우지 못하면 꽝이네요. 달달대 외워야 되는데. 달달대 외워야 돼. 높이는 몇 미터? 13m. 1000원 높이는 몇 미터? 그렇죠. 그래, 9m.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은 10m. 알겠죠? 달달대 외우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주택이라고 생각시 8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단독 4가지, 공동 4가지에서 8가지 다 내지 설계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그리고 5번 한쪽 꽃은 고정되고 다른 꽃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차, 보호 차양 등이 A벽 중심으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 구조로 된 건축물도 내설계 대상이다.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3번만 수정해서 달달달 외워두세요. 76번. 자, 이것은 222쪽에 있는데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일정한 면적의 몸면적에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죠. 이 수치는 주, 상, 공, 녹, 기에서 6, 1, 5, 1, 5, 2, 0, 6이 되겠죠? 222쪽이 있습니다. 몇 쪽이 있다고? 222쪽. 달달 대여라 그랬어요. 외우지 않으면 한 필요 없어요. 공법이 됐든 뭐가 됐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객관식심이 됐든 주관식이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무조건. 이해가 됐다면 짝짓기에서 딱 외워버려야 돼. 그러면 행복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행복. 모든 시험은 다 머리에다 넣어야 되죠. 이해? 백날 이해해봐야 필요 없어요. 이해 못해. 다 읽으면 이해되지. 한글도 있는데 말은 좋아. 이해하면 된다. 그건 다 헛소리예요. 머리에다 넣어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달달. 응? 달달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네, 무조건 외워버려야 돼. 다 외울 필요 없어. 딱 점수 60점 얻을 정도면 되면 돼. 100점 말이라는 시험도 아니잖아요. 60점. 60점 맞지도 못한다. 그러면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머리만 들고 다닐 뿐이지 사람을 보기 좀 어려웠어요. 여섯 과목도 마찬가지. 1년 내내 공부하신 분이 여섯 과목을 못 외우면 그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도 뭐 60점인데 점수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학원 보냈는데 학원에서 점수 받아왔는데 55점. 40. 너 국어 몇 점 맞았어? 그래. 오, 아빠 나 55점이야. 와 잘했다. 그러겠어요? 패 죽여버리고 싶지? 네가 뭘 학교에 집에서 놀지. 이렇게 85점 맞아도 양이 안 차 죽겠는데 55점 37.5 속 터져버리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용서가 되보잖아요. 지금 본인들은. 아무튼 점수도 아니잖아요. 누워서 쉬고 싶게. 아무튼 그래 이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네 가지가 아닌 기타지를 합시다. 6, 1, 5, 2, 0, 6 해서 암기라고 했죠. 60, 150, 150, 200, 250, 60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가를 지금 76번에서 물어보고 있죠. 2번이 틀렸어. 2번은 얼마라고? 150. 됐나요? 자, 그래서 틀렸죠? 외워야 됩니다. 77번. 이것은 206조부터 207조까지 있는데 건축법령상 1조 등 화분량 건축물 높이지 않은 이걸 약적으로 1조공기라 하죠. 그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가로기라 하죠. 가로별 건축물 높이지 않은데 틀린가? 1번 봅시다. 이 주거적이 있다. 여기가 이 주거적에 있는 대지가 있어요. 근데 주거적도 우리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주공업법 생활하느냐 전용 주거지하고 일반 주거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용 주거지라든가 일반 주거지에 있는 대지 가지고 여러분이 건축 건축할 때는 바로 일주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지 않을 적용할 때 동, 서, 남, 북이 있다. 그때 이쪽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대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 여러분이 이 땅 대지 가지고 건축물 건축하는데 태양이 여기서 떠오른다 합시다. 그래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죠. 이 동쪽에서 떠오르는데 이걸 정동방향이라고 그래. 정동방향. 뭐 무슨 방향? 정동방향. 그리고 여기는 정서방향. 여기는 정남방향. 그리고 여기는 정북방향이라 하죠.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되었을 건데 생각나요? 그래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이 전용 주거적 또는 일반 주거지 안에 들어와서 이 주택 같은 건축물 건축하죠. 여기다 합니다. 그때
이 일조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할 수 있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 여러분이 겨울에 여기다 건물 질 때 해가 많이 들어가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해가 이렇게 해서 사라지니까 겨울에 말이죠. 이렇게 사라지니까 대두면 이 건물하고 거리를 많이 띄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름 방 안에 겨울에. 그래 대두면 후퇴해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누구의 일조권을 침해해서 또 분쟁 발생할 수 있어. 이쪽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어? 어? 이제 들어와서 집중해서 왜 하필이면 내 건물을 해가 못 들여 턱 건물을 올리냐? 날마다 와서 시비할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조권 침해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이 전용 주거지, 일반 주거지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그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받을 때 정복 방향의 인접대 건설 기준에서 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 같으면 여기에서 1.5m를 떼어서 배치해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높이가 9m를 초과 같으면 그 높이의 2분의 3 이 정보방향을 인접될 경계선에서 바로 배치, 떼어가지고 배치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정보방향이지 정남방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번 그래서 맞아야 틀려요. 왜 틀릴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정남이 틀렸어. 정북 이렇게 해야 돼. 이해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 전용 주거지과 일반 주거지 간에서 건축하는 건축 높이는 일조동 확보량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 써요.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사부터 이 거리 따라 대통령 요청하는 높이하로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높이가 9m이면 1.5m. 그게 대통령 요청하고 있는 수치예요. 그리고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 2분의 4 이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런데요. 2번 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땅이 여기가 중심 상업적이다. 아니면 일반 상업적이다. 일반 상업적. 여기 봐보세요. 중심 상업적 건폐율 90. 일반 상업 80. 에 대지에다가 건물 칠 때 여기는 팍 채워도 되고 또 옆에 있는 대지도 꽉 채워도 되고 건물 칠 때. 그래서 그 토지 용어, 집약적 용어를 허용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중심 일반 상업지라고 간주하여 우리 벌써 야, 이런 지역에 있는 대지 가지고 건물 짓 때는 이런 거 일조건 적용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무슨 용도지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일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가? 중심 일반 상업지 두 가지.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야, 여기다 적용이 됐던 콩마는 것은 적용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우쇼권입니다. 28 건축물. 2층 이하로 층수가 2층 이하로서 바로 높이가 8m 이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바로 이 조례가 제마 따라 일정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우쇼권입니다. 28 건축물. 그 다음에 4번.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무슨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동지. 동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팥죽도 생각나지만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짧다 이게 생각나야 돼요. 공법에서는 그걸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동지죽? 이게 아니에요.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짧다 그 말이 대입돼서 알겠죠?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긴 날을 하지라 하고 가장 짧은 날은 동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지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짧다. 그날을 기준해서 모든 세대가 2시간 이상 햇볕이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배치했다면 일조권은 통과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시간 이상 계속 해가 들어가도록 배치한다면 2시간 알았어요. 오전 9시부터 15시 사이에 계속 해가 2시간 연타적으로 들어가도록 배치했다면 공농택단지 안에다가 아파트 10동을 세운다. 그때 이 4번 기준에 따라 해가 이렇게 여기 지금 아파트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데 아파트 단지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조성했는데 101동, 102동, 103동 막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5시 사이에 9시부터 15시 사이에 그것도 동지날 하루가 가장 짧은 그리고 햇볕을 정말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겨울이죠. 이때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여기에서 이 집 1동, 2동, 3동, 4동, 104동의 A집이 있다. 여기서 9시부터 이렇게 해서 11시 사이, 그럼 2시간 이제 이렇게 해서 해가 2시간 딱 들어가도록 이 건물 때문에 건을 생겼다. 그런데 생겨서 하가 안 들어가 좋아. 2시간만 계속 들어가도록 해놨다면 일조건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서 나머지 집 이렇게 2시간 또 싸줬다 이렇게 여기서 뭐 오후 13시에서 15시 사이에 그런 아무튼 여기 11시 뭐 아무튼 그러네 아무튼 2시간 각각 세대에 햇빛이 들어도 이 건물 배치하면 일종은 통과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야 돼. 이 집에 아까 104동 근데 이 A집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해가 들어가도 배치했어 건물. 근데 이렇게 가다 이 건물 때문에 그늘이 생겨버렸어. 그늘 해가 가려졌고 여기서 11시에서 12시 사이 또 해가 이렇게 1시간 또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하반니까 2시간 됐다 이거 인지 안 하는 거야. 계속 알겠죠? 그것도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동지를 기준으로 모든 세대가 2시간 이상 일조하도록 그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허가권자가 아까 우리가 7명 공부했는데 같은 가로기 있어. 여기 같은 가로기라도 이게 가로기 알죠? 도로 돌산 일단은 저거 가로기라. 이 가로기 안에 높이를 허가권자 지정 공부할 수 있거든. 지정 공부할 때 건축물 용도를 따서야 여기가 중심 상업지인데 숙박스도 건축할 수 있고 유락스도 건축할 수 있지만 유락스는 높이 4m까지만 숙박스는 24m까지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정해서 공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해돼요? 다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5번 알아두시고 78번 이 78번은 208쪽부터 209쪽까지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령상 공공위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1번 만약 공공지를 확보해야 될 대지라면 얼마만큼 확보해서 돼야 하냐? 대지 면적 몇 퍼센트? 10 넘어야 돼? 이내면 돼?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만큼 내놓으면 되죠? 그리고 내놨던 그 건축주는 그 장소에 나와서 우리 이 시민들을 쉼터로서 제공되고 있는 땅이지만 바로 소유자는 그 사람 겁니다. 내놨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사람은 백화점 주인이다 그러면 그거 나와서 판촉행사 문화행사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연중 며칠만 봐줘요. 법에서 욕심에 그때 그런 행사할 때 우리 시민들 쉼터로 이용하지 못해 울타리 쳐버리고 막아버릴 수 있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꼭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1번 맞고요. 2번 공공위를 꼭 확보해야 되는 대상 용도직을 암기하지 못한 꽝이다. 확보 대상 됐다 줄 것이 암기법 써볼까? 1, 주, 준, 주, 준, 공, 모든 상업적 이 용도적 이렇게 암기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용도적 중에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준 공업적, 모든 상업적, 중, 일, 육원을 말하는데 이것이 아니면 확보 대상적이 아닙니다. 용도적. 알겠죠? 일주, 주거적, 준, 공, 모든 상업적. 이거 암기하지 못하면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일주, 준주, 준, 공, 모든 상업적. 그리고 나머지는 용도냐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반 공업적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 틀렸다고? 일반 공업적은 X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소구청이야 여기도 좀 내놔 찍어놓은 장소 있으면 내놔야 돼 알겠죠? 그리고 3번 만약 이때 공경지를 내놓을 때에 내놔야 땅에다가 대지면 약간 10% 확보해서 내놨죠. 그때 적용을 해놨어. 적용을 또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바로 현지 보존 조치 면적 문화재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쉼터로서 이용 가능하도록 기너자 파고라 같은 등나무집 만들고 필요티 구조인 공중 통행으로 제시해서 설치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거. 4번 공공지를 설치 제공했던 건축적에는 인센티브 주죠. 용적률하고 높이자는 얼마가 원해주냐 1.2배. 그리고 5번 설치 대상 건축물인데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잠시 쉬었다가 79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